안녕하십니까. 리를 커스텀하는 용수 커버리지입니다. 오늘 1교시는 다이와 신형 21년 스티즈 LTD SV TW 모델 드래곤 튜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입락할 때 밀리지 않으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자, 완전 가문의 영광이네, 이거. 내가 이런 일을 볼 줄이야. 어마어마하네. 일단 오늘 만져보고. 안녕하세요, 뱅수님. 오늘 이 리를 만져보고 한 5년 후에 중고로 한번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막 나는 이걸 한번 까봤는데 장난 없어. 아, 진짜 장난 없어. 갖고 싶어. 이럴 때 가정 형편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하... 자, 일단 1교시 자기소개 시간인데 다이와 스티즈 21년 스티즈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2011년형 아, 두근두근하네. 판매가 875,000원. 기가 막히다. 875,000원. 와, 미쳤네요. 아, 기웅님 오셨어요? 괜찮아요? 지금 막 시작했어요. 1교시 지금 시작했습니다.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계세요. 지각하고 있어. 자, 장비명 다이와 스티즈 LTD SV TW 100HL 21년식입니다. 가격 875,000원. 이거 뭐 괜찮아? 한 5년 있으면 한 60만원 떨어질 거니까. 야, 뭐 마일리지 8,750원 해주네요. 사은품도 두 개 준대요. 신형이라서. 와. 어, 멋쟁이님 안녕. 뒤에가 손 들고 서 있어. 귀마개 주고요. 와, 노브를 주네. 한 세트 노브를 주네. 이거 어디 거지? 이야, 뭐 좋은 거 많이 주네요. 차, 멋있다. 첫 모델 핸들 손잡이 S 교환 가능이 무슨 말이죠? S 교환 가능? 현준이 형, S 가능 교환이 무슨 말이야? 자, 솔트 대응, 해수 대응 된다는 거죠? 해수 대응 된다고. 바다에서도 상관없다고. 야, 영롱합니다. 자, 이번 릴에, 아, 이따 얘기해야지. 여기 지금 얘들이 자랑처럼 써놓은 게, 저는 이걸 리뷰를 봤어요. 리뷰를 봤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스티즈 SV TW랑 알파스 SV랑 똑같다. 왜 똑같았냐면 스풀이 똑같아요. SV 스풀. 그래서 이상하게 스티즈 썼을 때 백이 안 나는데 알파스 쓸 때도 백이 안 나. 캐스팅했을 때 너무 신기한 거야. 봤더니 똑같은 스프를 쓰고 있었어요. 더 신기한 건 모든 것이 다 맞더라고. 알파스와 스티즈가 나중에 알파스가 얘보다 라인업이 밑에 건데 그거를 한번 리뷰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21년 신형이 나왔으니까 이제 비교할 가치가 안 돼버렸네요. 하이퍼 드라이버 디지기어, 강한 매끄러운 회전이 지속하는 것을 릴에서 새로운 설계의 기어 시스템? 한번 이따 까볼게요. 어떻게 기어가 바뀌어졌는지. 메인 기어가 크되 작게 하지 않고 교합률 제고를 달성하고 매끄러움이 계속되는 것을 실현시킨 다이와 자체의 테크놀로지. 한마디로 새로운 기어 형식이고 메인 기어가 커졌다는 소리 같아요.
하이퍼 더블 서포트. 이거는 피니언 기어 위하고 아래하고 유격을 잡아주는 베어링을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유격이 없다, 내구성 좋다 이런 뜻이고, 하우징이 마그네슘으로 되어있다. 가볍고 강성있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채용하였다. 곤치님 안녕하세요. 경량화와 강도를 실현한 풀메탈 하우징으로 사양이 업이 됐습니다. 자, 하이퍼터치 클러치. 뭐 터치 뭐 클러치 강한 거야 뭐. 사실 다이와나 시마노나 클러치 고장나는 건 없잖아요. 그죠? 나왔네요. SV 부스터. 이게 왜 SV 부스터가, 이 SV 스프리 알파스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난 이걸 제일 장점으로 저 들고 싶어요. 이놈이 경량채비, 베이트 피네스부터 중량채비까지 다 호환할 수 있는 수풀이에요. 그래서 저 그냥 네코리그 같은 것도 베이트 피네스 로드에다가 이 녀석을 써서 사용을 해요. 알파스에다가 8일비 감고. 아, 시마노는 클러치 고장 심해요? 스티즈님? 근데 이거 제가 뭐 스티즈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사용자의 방식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 클러치 고장은 뭐 내구성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 일단 그렇고요. 이 녀석이 SV 스프리, 여기 있는 요 링이 회전하면은 회전하는 속도만큼 스프링이 달려서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얘가 스프를 제어를 해줘.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벼운 넷고리그나 경량채비들을 쭉쭉 날려줬어요. 근데 이 녀석은 한번 나오고 거기서 안쪽에가 한번 더 나가. 아, 한번 나가고 틱하면서 한번 또 나와요. 옛날에는 1단으로 나갔는데 얘는 한번 나가고 2단으로 한번 또 나간다고. 그래서 2단계, 1단계 스트로크만 적당한 제동을 걸고 풀캐스트 때는 2단계 최대한 활용 최적의 제동 후에 1단계로 돌아가고, 탄도 후반은 약한 제동력을 지켰고, 결과 캐스트 후반 성장을 얻어 비거리가 향상이 기여하였다. 제가 어떤 분이 이거 리뷰하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 아, 몇 미터 더 나가요. SV스타 이 SV 부스트가 3g도 잘 날려주고, 그러니까 베이트 피네스에도 쓸 수 있다는 거지. 전 이거 좀 혁신적인 기술 같아요. 저 사실 그래서 알파스를 한 3달 전에 샀어요. SV 버전을 일부러. 그래서 그걸로 이제 테스트 해봤는데 와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뭐 18년인가 16년인가 SV TW 똑같고. 그래서 경량과 이제는 베이트 피네스 릴을 따로 안 사도 이걸 사면 다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요거 SV 부스트 스프 아주 좋고, 에어브레이크 시스템 뭐 경량이 덕트로터 구조를 해갖고 이제 공기 저항을 받아가지고 이제 백이 좀 둘러가게 한다는 거고, TWS 티윙 시스템 요거는 다들 아실 거고, 뭐 이거 뭐 UDT 알티메트 토너먼트 드랙이라고 해갖고 뭐 처음에 빵 치는 졸려요? 아 뒤에 나가 손 들고 있어요 달봉이님. 안 되겠다. 뒤에 나가 손 들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졸고 있어. 이거는 뭐 이제 그리스 전용 드랙 패드 전용 그리스를 발라가지고 뭐 처음에 초기 진압 시에 빵 하고 터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 그림상 보면 그림상으로는 얘가 지금 드랙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한번 봐봐야겠죠? 이 그림상은 지금 드랙 키트가 들어있는 메인기어와 아세이 지금 세트에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야, 뭐 지금 기어비는 두 종류 나와 있어요. 6점대, 7점대 두 종류 나와 있고, 무진장 가볍네요. 무게 160g. 드랙력은 5kg. 뭐 스티즌 다 5kg잖아요. 5kg고 권사량 뭐야?
14일배 45. 와, 권사량이 낮네요. 44. 그러면 만약에 해수에서 쓰려면 14일비가 45m. 뭐라고 써있노? 이거 뭐 표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 14일비가 45m라는 거야? 90m라는 거겠지? 이거 뭐지? 16 다시 슬러시가 무슨 표현이죠? 달봉이님? 16 다시 40이 무슨 뜻이죠? 14가 90m가 감긴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45는 모르겠네요. 그죠? 45m에서 90m면 2배 차인데요? 스티즈님? 그렇게 감고 써라? 넘어가지 말고? 4416. 그러면 1호가 꽤 많이 감기는 거네요. 가만히 있어봐. 16LB가 80m가 남기면 4416이니까 4832. 그러면 아, 그 안에 감아라. 아, 45에서 90m만 감아라. 왜 그걸 이 지네가 저 지정을 해줘? 웃긴 놈들이네. 그럼 1호 같은 경우는 1호 4LB가 1호잖아요. 4832. 그럼 1호가 300m가 감긴다는 소리예요? 이해를 못 하겠네. 어, 미리네건님 안녕하십니까? 뭐 학생한테 묻긴요. 그냥 서로 알아가는 거지. 저도 처음 봐요, 이거. 나도 처음 봤다고. 7점대, 6점대. 이거 보내신 거는 지금 6점대 같네요? 6점대 같아요? 아직 안 깠어요? 한번 보고 제가 확실하게 재원 안 했는데, 살짝 모양만 봤어요. 일단 재원이 그렇게 돼 있네요. 와. 전 내가 갖고 싶어요. 그리고 잠깐만, 이거 최저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것은 가격이 변동폭이 심해가지고 지금 87만 5천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저기 내인연한테 한번 물어보죠. 저는 이거 6LB가 150m 감긴다고요? 그러면 6LB만 1.5호라고? 1.5호 그죠? 해외 직수 가격 알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거 저기서 파뮤 여기서 알아보거든요. 아, 76만 5천원. 100만원은 뭐하는 자식들이야 이거. 뭐야 이거? 과자, 스티즈랑 과자가 있네요. 일단 76만원? 이 정도 하네요. 87만원이면 5년 있다 쓰면 60만원 돼. 그러면 그 나중에 중고로 한 45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 1교시 자기소개는 이렇게 끝내고 2교시 분해 한번 해볼게요. 2교시 분해. 자, 2교시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60만원 중반대면? 그렇지. 60만원 정도 해야지. 너무 비싸게 팔면 이거 뭐. 화내는 거야? 그죠? 자, 2교시 가겠습니다. 2교시 분해하기. 와, 이거 뭐 완전 내가 저 뒤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보이네. 큰일 났네. 저 이렇게 더러운 사람 아닙니다. 오늘 청소를 안 했어요. 자, 이거 리뷰. 와, 빳빳해. 빳빳해. 저도 이런 거 못 사요, 사실. 빳빳합니다. 나도 이런 거 이렇게 만져보지. 언제 만져봐. 난 이거 돈 주고 못 사거든.
근데 뭐 670이든 80이든 너무 작다 박스가. 닦아시면 릴커버 있고 릴커버 있고요. 설명서. 근데 이거 설명서 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릴 의뢰하신 분 오셨나? 이거 설명서 저 주시면 안 돼요? 보증서 있고요. 보증서. 부품도 있고요. 나 이거 주면 나 이거 액자에 담아가지고 액자로 이렇게 걸어놓으려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종이 쪼가리 뭐. 이거 시트 보고 스티커, 릴프 스티커. 아, 요거 나 내일 회사 가서 복사해야겠다. 나 액자 해놓게 이거. 이거 딱 해갖고 이거 액자 딱 하려면 얼마나 멋있어요. 오케이. 내일 회사 가서 복사. 요거 새 거니까 이거 주인분도 안 만져보시고 그냥 오셨대. 근데 이거 새 건데 요거 비닐로 내가 줘야 되나? 비닐로 버릴까?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와 색깔이 네. 와 색깔이 지금 색감 표현이 잘 되나요? 색깔? 원우 안녕? 이거 색감 표현 잘 돼요 지금? 기가 막힌데? 이거 뭐 안타레스 저리가란데? 약간 지금 안타레스 겨냥해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니네만 메탈 바디 만드냐? 우리도 이런 거 만든다. 이거 색감이 우와 뭐 펄 들어가 있고 건메탈인데 와 진짜 미쳤는데? 릴이 웃고 있어. 와 아까 내가 메인 기어는 내가 드래그미 있는 그걸로 봤어요. 메인 기어 아세이가 드래그미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었거든. 드래그미 내가 한번 돌려볼게요. 없어 이씨 없어 이거 봐 없어 이 새끼 이거 다이아 이거 뭐 그냥 다른 거 있는 거 사진 복붙했네. 아 얘도 안 되겠다. 그 대기업에서 그런 거 하나 다시 하지. 아 그거를 1호가 300m 안 갈 길 것 같은데. 야 이게 간지죠. 이게 가오거든. 스티즈 로드 들고 딱 필드 나가면 낚시 안 해도 돼. 그냥 이거 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낚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입나기 시작되는 거. 사장님 그거 뭐예요? 되게 번쩍거리네요. 멀리서 봤는데 얘 21년 스티즈입니다. 하면 거기서 2시간 떠드는 거지. 예, 이거 드래그 없네요. 드래그 없어요. 드래그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림에는 그렇게 그지? 아까 내가 뭐 보여준 그림 있죠? 아, 나 또 얘네가 또 나 또 화나게 하네. 여기 보면 여기 쭉 요 아니고 요게 지금 드랙 뭐 얘가 뭐 정확하게는 이거 뭐 UDT 때문에 드랙이라고 하려고 이 사진을 갖다 쓴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자세히 보면 요 메인 기어 안쪽에 은색 있죠. 이게 돌기가 있고 요 끝에 보면 여기 홈에 여기 핀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드랙이 있는 줄 알잖아. 아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다이와. 아씨
속상하네요. 이런 사소한 거에 말이야. 근데 이쁘다. 겁나 예뻐. 아 이거 좀 도장도 좀 단단해 보여요. 지금 딱 보기에. 어 이거 막 새 건데 치면 안 되지. 나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 뭐 이거 지문 다 묻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주인분 이거 뭐 극세사 수건 새 거 하나 꺼내야겠는데? 자, 또 내가 또 신형 장비 하나 내가 또 오늘 여기서 또 하나 딱 해서 보여드릴게요. 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현미경이에요. 뭐 보이나? 도장 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장 입자. 잘 안 보이네요. 이야 무슨 주석이 들어간 것 같아. 그죠? 아 뭔가 단단해 보여. 아 그치 뭔가가 있어 보인다. 이거 무슨 주석 같다. 주석 약간 에메랄드 같기도 하고. 릴프, 릴프. 뭐 어딜 대봐야 됩니까 이거? 릴프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 릴프, 릴프도 도장이 잘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봐서 모르잖아요. 이거 도막 나중에는 우리 거래처에 가서 내가 도막 측정기 하나 갖고 올게요. 도막 측정기. 도장이 몇 마이크론으로 되어있나 내가 볼게요. 야 이거 뭐 괜찮죠?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2교시니까 이제 수업 시작해야지. 분해하겠습니다. 일단 분해하면서 내가 그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메인기아도 한번 요거 현미경으로 한번 조사보고 내가 아주 빨개 벗겨 줄게. 아주 스티즈 하나 아쉬운 거 하나 아쉬운 게 있네. 하나 아쉬운 거. 어씨 이거 나 이거 릴프 까질까봐. 나 이거 가만히 있어봐. 조심조심 해야지. 개인적으로 이거 육각 너트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휴지 낄게요. 휴지 낄게. 휴지 이거 괜히 처음 이거 사신 건데 괜히 이렇게 했다가 스크래치 나갖고 막 무섭잖아. 아, 씨, 볼트도 도장돼 있어갖고,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볼트도 휴지 끼고 감아야 되나, 이거 풀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새 거 보내지 마세요. 일단 외관은 기존 스티지랑 똑같아요. 기존 스티지랑 똑같고. 색깔이 좀 바뀌었고 무게가 좀 가벼운 것 같다. 무게가 좀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인데 줄감 하나서 그런가? 자 비교해볼까? 거의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요. 이거 16년식. 자,
핸들 볼트 10mm요. 여기 자꾸 미리네님 자꾸 여기서 여자 얘기하고 하지 마세요. 가끔씩 우리 집사람 들어와 있어가지고 내가 한두 번 난감했던 게 아니잖아요. 저번엔 여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당황했다고. 근데 일단 너무 이뻐요. 사고는 쉽다. 내가 진짜 뭐 돈만 있으면 난 사고는 쉽다. 진짜 요거 뺄 때 항상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 어떤 놈은 이 스프링 와샤가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어떤 놈은 이게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뭐 핸들 바꾸시겠다고 풀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걸 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요 스타드랙 요 와샤가 이렇게 바가지라고 보시면 거기다가 안에다 넣어놓는다고 생각하시고도 하시면 돼요. 와샤 하나 들어있고요. 아 이거 뭐 불안해서 뭐. 어우 새거 푸는 느낌 확 나요. 지금 새거 푸는 느낌. 자 볼트 인치나 사고요. 아 이런 거 할 때 말이야. 이런 거 할 때 제가 팁 하나 알려드렸지. 요거 빨대 닦기가 이렇게 스크래치라는 것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자 이거도 빨대 딱 스크래치라는 것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큰일 나. 나보고 사놓으라 그러면 어떡해요. 어 그래도 좀 착하네요. 왜냐면 볼트 3개가 똑같아요 사이즈가. 둔둔 두두둔 둔둔 두두둔 자. 아 새거 냄새나네. 새거 냄새나요. 자 스프링 빼고요. 이거 메인 기어가 커졌습니다. 원래 메인 기어가 요거만 했거든. 요거 근데 얘네가 이왕 그렇게 할 거면 요 드랙도 좀 크게 만들어 놓지. 그죠? 드랙도 크게 만들어 놓지. 그런 드랙력이 더 좋아질 텐데.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요 드랙은 기존 거 쓰셔도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이 써도 될 것 같고 기존 뭐 18이나 16짜리 스티즈 그냥 똑같아요. 똑같고 내경은 24파이가 나올 거고요. 황동 아니에요. 황동이 아니네. 아, 나 황동 좋아하는데. 아, 참. 드랙 패드 3장 들어가 있고. 자, 요즘에 한참 말이 많은 거 있잖아요. 이놈 보고 왜 릴을 사면 구리스가 없어요? 왜 구리스가 없죠? 이제 요걸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어휴 좀 켜야지. 자 구리스가 있나 없나 이제 이걸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자 냉겨. 자.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구리스가 없는데 항상 육안으로 보면 구리스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아 이거 천배율이라서 이거 조정하기 되게 힘드네. 자 구리스 있죠? 약간 가래침 같은 거 이거 있죠? 요거 가래침 같은 거
야, 이니셜 피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뭐 있죠 구리스. 점도가 아주 무른 구리스가 있다. 있어요. 방장님? 방장님, 네. 방장님 나왔다. 오랜만에 보네. 없는 수준은 하죠. 근데 얘들이 진짜 구리스, 요즘에 구리스를 잘 안 넣어요. 아, 이거 피니언기아야? 피니언기아. 자, 구리스 진짜 조금 말라져 있죠? 보이시나요? 구리스. 그러니까 구리스가 조금 없어요, 요즘 게 다. 여기도 보시면 구리스가 이렇게 없고. 그죠? 구리스가 많이 안 발라져 있죠? 새 거면은 떡을 쳐놔야 되는데. 수리받은 카디프 썸바 누르고 핸들 돌리니까 복구가 안 된다고요? 아, 그거 내가. 그 제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릴 오면 자가정비 제가 하신다고. 그게 카디프가 열었다가 끼면 그 뒤에 핀 하나가 썸바에 걸리는 건데 그게 안 껴져서 그럴 거예요. 저의 실수입니다. 요즘에 정신없어갖고. 착불로 해가 한번 다시 보내십시오. 썸바, 아. 달봉이 형 것도 내가 카디프 그거 그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처음에. 그놈의 썸바. 내 발목을 잡네요. 뭐 하여튼 뭐, 요렇습니다. 요렇습니다. 요렇고. 자, 괜찮죠? 괜찮아요. 릴 좋아요. 구리스는 뭐야? 이거 제 책상이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거 끌게요. 현미경. 어우, 현미경 수고했다. 빼시고. 일단 구리스 좀 제가. 구리스 좀 제가 또 도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몰리브덴. 근데 요즘에 웃긴 게 내가 이거 몰리브덴 내가 이제 약간 그 릴 업계 있잖아요. 릴 업계를 내가 이 용스 커버리지가 상향 평준화 시켜놨어. 내가 왠 줄 알아요? 진짜 정비 업체에서 다 몰리브덴 쓰더라고. 네, 아, 구리스 실링, 아, 구리스 실링은 안 할게요. 구리스 실링은 안 하고요. 예, 네,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기아에만 발라드릴게요, 기아에만. 뭐, 기아는 괜찮으세요? 아, 자가 정비 하실 건다. 하실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아니 이거는 괜찮다고 이거 이 기아는 괜찮다고 내부에 실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장님 뒤에 나가 손 들고 있어 네, 저 잠깐 가공 좀 하고 와야 돼요. 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 이거 채팅 보느라고 이거 뭐 일을 못하고. 말씀하십시오. 용수님, 이니셜 B님 부르셨어. 아, 예, 같이 보내주세요. 같이 보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요거 잠깐만 요 가공 살짝 할게요. 수조 갖다가 보내실 때 무슨 수조 가시는 거예요? 무슨 수조 가세요? 삼천포에 여수 쪽으로 쭈꾸미 급번개 탐사 출조단 아 쭈꾸미 가시는구나 그럼 갔다 오셔서 닐 보내실 때 쭈꾸미도 같이 보내시나요? 죄송합니다 아, 알쭈 기가 막히네. 어디 용수 스쿨 어떻게 번개 한번 칩니까? 안 보내신다고요? 안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닐들이 안녕하시려면 일단 제가 건강해야 되고요 제가 살아있는 한 AS 해드리고 손봐드리고 할 건데 내가 힘이 없어서 죽어버리면 누가 닐을 저거 고쳐주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제가 건강해야 여러분 닐이 오래 사용하십니다 맹수님, 메인기아는 그리스 발라야겠죠?
아이고 뭐 내가 실내 하루 이틀 합니까? 원래 장사하려면 얼굴에 나짜 깔고 하는 거야 형님. 안 주면 마는 거고. 아니에요. 바디가 알루미늄 합금. 청담? 청담? 어쩐지. 요거 릴이, 요거 릴이 맹수님 릴이거든요. 맹수님 릴인데 딱 릴, 지금 청담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딱 이게 청담동 릴이거든 이게. 딱 스타일이 청담동 릴이야. 어쩐지 서울 냄새 이게 약간 나더라고 약간. 야. 그러니까 이런 촌동네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 보기 힘든 거예요. 귀한 거 이게. 어쩐지 난 저 딱 써있더라고. 청담이라고. 난 알았어. 나는 이제 릴을 만져보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고 릴을 딱 봐버리면 이 고객이 어디 사는지 알아. 내가 이제 딱 딱 2년차 되니까 그 알겠더라고요. 아, 요 고객님이 어디 사시는구나. 서울 냄새가 약간 품격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약간 매미 냄새는 뭐야? 매미 냄새라고 아시는 분 있어요? 매미 냄새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매미 냄새? 아 잠깐만. 자 이제 3교시 조립하기 들어갑니다. 3교시 조립하기 할 거예요. 아 미리네거님 저도 신품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옛날 일, 중고 일. 그 누가 쓰다가 버린 일 요런 거 갖다가 제가 싹 수리해 갖고 쓰는 거예요, 저는. 어렵게 삽니다. 카본 패드는 ADT 드랙이라서 일부러 아, UDT 드랙이라 그냥 넣을게요. 아, 맹수님 잠깐만요. 맹수님. 아이고 제가 무슨 촌놈이라뇨. 맹수님 이거 소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약간 좀 크게 해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살짝 작으면서 부드럽게 해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야, 청담동릴.
대답이 없으시네. 제 맘대로 할게요. 대답 없으면 뭐 맘대로 해야지 뭐. 난 살다 살다 매미 냄새라는 건 처음 들어봤네. 약간 이런 고급 일에는 약간 이런 걸 써줘야 돼. 너무 까랑까랑하면 약간 저 변두리 동네 냄새 소리가 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싼 청담동 일에는 아 그런 일도 있지. 그런 일도 그 까랑까랑하게 미리네고님처럼 까랑까랑하게 해야 되는 일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청담동 스타일은 약간 조용하게 부드럽게 가야지. 맞아요. 메인 샤프트에 구멍 없어요. 메인 샤프트 스티즈는 다 빵꾸 나 있더라고요. 여기 아주 저 현준형 아주 좋은 지적이야. 알파스 스티즈 다 빵꾸 나 있어요. 여기 이렇게 경량화 때문에. 요거 슬리브 끼실 때 요 주의하실 점 하나 있어요. 요 슬리브 끼실 때 있잖아요. 한쪽은 요렇게 밋밋하고 한쪽은 요렇게 동그랗잖아요. 한쪽은 샤프트 모양이고 이게 방향이 있는데 릴 바깥쪽으로 넓적한 놈이 나오게 해야 돼요. 릴 바깥쪽으로 넓적한 놈이 나오게 해야 돼요. 요 놈이 만약에 조립하실 때 요렇게 넓적한 게 아래쪽으로 가게 조립하시면 나중에 드랙을 잠가버리면 요놈이 그 위에 있는 베어링 속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 베어링이 뻑뻑하게 그 커버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꼭 요놈이 위쪽으로 가게. 죄송합니다. 맹수님 떨어뜨렸어요. 요놈은 없는 건데 제가 두께 보상하려고 와샤 하나 낀 겁니다. 0.2mm짜리. 요 실링 안 할게요. 그러면 실링 안 할게요. 일단 뚜껑 닫았으니까 저 손 좀 닦을게요. 요거 커버에 뭐 이거 기름 같은 거 묻으면 다시 사들이래. 야 심각하네. 그래도 기름 묻어갖고 또 자 볼트도 도장 안 까지게 살살 할게요. 원래 이거 내가 그냥 빨리빨리 꽉 조이는데 이거 엔지니어가 돈 앞에서 약간 굴욕이네요. 야 이거 1일이면은 어저께 제가 리뷰했던 큐라도 15큐라도 5점대 6점대 7점대 해가지고 한 세트를 만들 수 있는 일이네요. 릴게 람보르기니네. 아 릴게 람보르기니 빨대. 나 이거 진짜 빨대 안 쓰거든요. 하, 진짜. 왜 자존심 상할라 하지 괜히.
자, 와시 하나 들어가고요. 스타드레 클릭음 하고 스프링 와샤 들어가고요. 카본 와샤 들어가고요. 이놈 들어갑니다. 이놈 볼트 스타드렉 볼트 들어가고요. 아, 자꾸 손에 기름이 묻어. 아, 진짜 땀이 나냐. 왜 자꾸 땀나고 기름 묻고. 오늘 이거 이상하네. 그래서 빨대 꽂았잖아요. 기스 안 나게 하려고. 스프링 끼고요. 스타드렉 꽂습니다. 야, 스타드렉도 도장돼 있어, 이거. 이야, 스타드렉. 아니시 기아에 구리스를 이렇게 쳐바르지, 스타드렉에만 이렇게 쳐발라놨네, 이거. 뭐 하나 내 소신대로 못 하겠어요, 지금 작업 자체를. 일단 드랙 소리 들어보려고 가조립 했고요. 일단 조립 끝난 상태예요. 지금 뭐 쿡쿡쿡쿡 하는 소리가 뭐냐면 구리스 딱 떨어지는 소리예요. 메인기어에 있는 구리스. 요렇게 요 스타일이 요렇게 온폭 들어가 있거든요. 요 메커니컬이 이게 뭐냐면 요게 뭐요 메커니컬이 뭐냐면 이게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이게 다이얼이 안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것도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겠네. 여기 바깥에 커버가 이렇게 싸져 있어서 낚시하다 보면 우리가 막 이게 막 돌아가잖아요, 지 혼자. 그래서 요거 일단 드랙 하나. 네, 다. 오케이, 여러분. 잠깐만요. 맹수님 보고 계신가요? 아, 이거 청담동릴 이거 내가 어떻게 장갑이라도 끼고 했어야 되는 걸 이걸. 아, 참 죄송합니다. 청담동님, 맹수님, 맹수님이 맹수님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딱 아시네, 딱 아시네. 4 3 2 1 고! 오우씨. 드랙을 제가 크게는 안 했는데 그래도 크게 들려요. 이게 조금 더 세게 하면 조금 더 까랑까랑 하긴 하는데
조금 멋이 없어요. 제 거 튜닝 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제 거 요거 요 제 거도 똑같죠? 소리 똑같아. 마음에 드시면, 이게, 조금 젓갈이든 제가 까랑까랑하게 해드리면 좋은데, 소리는 좋은데 릴링이 초보라 소리가 반감된다? 릴링이 초보라 소리가 반감된다. 뭐,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지금? 안 되겠네. 우리 달봉님 거. 아, 이건 드랙 안 넣어놨네. 어, 뭐 낚시 안 가면 이거 핸들 나 써도 되나요? 안 되나? 안 돼 말고. 일단 맹수님 뭐 어떻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신형 어떻게 스티즈를 제가 리뷰 한번 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것도 쓰시다가 또 문제 있고 하시면 저한테 또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 계속 AS 해드리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건강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일단 건강해야지 뭐 AS도 하고 뭐도 하니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요거 두 개, 요거는 제가 지퍼백에다가 해서 딱 넣어드릴게요. 해가지고 제가 새거 극세사 수건 하나. 있는 거랑, 저 입고 있는 거랑 똑같네. 아, 예, 맹수님 오세요. 근데 여기 오실 때 청담동차 타고 오시면 안 돼요. 바닥 다 긁혀요. 저럴 때 청담동 스타일 차 타고 오시면 우리 동네 오면 다 긁힙니다. 미리네건님은 그래도 사랑받는 남편인가봐. 집도 챙겨주시나봐. 자, 일단 요 결과 발표를 해야 돼. 이제 앞으로 제가 릴 작업하고 결과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결과 발표를 할 건데 결과 발표를 할 건데 일단 평가 항목이 있어요. 4교시는 결과 발표 시간. 결과 발표. 일단 결과 발표 항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성비, 가용성, 개인 취향 뭐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가성비는 별 두 개, 다섯 개 만점이에요. 별 가성비는 별 두 개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별 세 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용성은 제가 봤을 때 민물 하고 해수하고 다 사용 가능할 것 같고 서해권에서도 낚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별 두 개. 왜냐면 이거 가지고 바다 못 가 부담스러워서. 맞죠? 인정? 그리고 3번 개인 취향. 개인 취향은 별 다섯 개. 너무 갖고 싶다. 나 이거 진짜. 근데 집사람하고 오늘 저 물어봐야겠다.
한 5년 있다가 좀 60만원 정도 사면 싸지면 살까?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4교시까지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일단 좋은 일은 확실하죠. 다이와 스티즈가 근데 또 어김없이 이번에 또 하나 선보였는데 뭐 시마노 안타레스를 노린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19년식은 안타레스가 딱 요런 색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려서 안타레스의 광을 다이와에서도 느껴봐라 라고 이렇게 내보낸 것 같기도 하고 저격수를 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멋진 일이고요. 멋진 리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4교시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10시 다 돼가네요. 10시 다 돼서 이제 담배들 피시고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달봉이 형은 이따가 저기 야간 자율학습 남아서 30분 더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일 갈 겁니다. 내일 발송할 거예요. 내일 발송할 건데 아마 글쎄요. 요즘에 그 저거잖아요. 그거 명절 때문에 어떻게 잘 될까 모르겠네요. 이 클로즈업 청담동 스타일. 아이고, 일단은 노가리 까실 분들은 여기서 저랑 같이 노가리나 까시고요. 일단 저는 요거 세수건 하나 갖고 올게요. 이거 뭐 절대 차별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수건을 하나 새거 갖고 와서 저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근로복지공단 평택에서 수건 줬어요. 네, 저는 우체국 택배만 써요. 우체국 택배만 항상. 가끔 하루 늦긴 해요. 요 깨끗이 닦아요. 극세사. 이거 새 거예요. 이거 내 20년 평생 동안 이거 처음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수건인데 처음 받아본 수건 내가 이거 지금 청담동 스타일에다가 내가 지금 이거 딱 하나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받쳐서 들고 봉지에 넣어야 돼. 이거 봉지도. 이 봉지도 한 5,000원 할 거야. 그죠? 맞죠? 근데 이거 다이와 짠돌이 새끼도 오일 하나도 안 넣어주네. 아 참 더럽네. 요거 잘 보관하시고요. 맹수님 딱 받으셨는데 이 안에 벽돌 들어있는 거 알지? 어? 딱 받았는데 벽돌 들어있어.
저 요거 현미경 샀으니까 나중에 저 모발 검사 이런 거 좀 하러 오시고 그러세요. 모발 검사. 또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저 손 깨끗하죠? 저 손 깨끗하죠? 아, 우리 집사람 맞네. 뭘 구매해? 뭘 구매했다는 거야, 도대체? 자, 손 되게 깨끗하잖아요. 뭐야, 이거 봐. 보여? 더럽지? 이거 봐. 여보세요? 어. 이제 끈 거 아니야? 아니, 아직 방송 중인데? 어, 그래요? 응. 근데 여기서 재미있게 나오지? 뭐가요? 이거. 어? 아닌데? 방송 안 껐어. 내가 다시 저기 했나? 스티즈. 이거 맞는데? 내 목소리 나오네요. 아, 됐구나. 아, 송출이 좀 늦더라고요. 이게 카메라를 두 개 키면 더 늦어지나 봐. 아, 오늘 방송 되게 저렴하다. 청담동에 고개 숙이는. 창피하게 그러지 마요. 야, 네가 창피하게 했어. 야, 밥 먹다가 뿜을 뻔했잖아, 엄마. 너 왜 안 사라고 청담동이랑 차별해? 지금 방송 안 껐으니까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날 뭘로 생각하겠어? 저 새끼 시리에 맞춰 사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그런 말 하지 마. 난 누구나 평등합니다. 무슨 난 차별 같은 거 안 해봤어요. 살면서 차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 야야야, 저 귀껍데기 피부 뭐냐? 내 피부 늙었어 이거. 오, 내려 눈 버린다야. 달봉님이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왜 안산하고 청담동하고 지금 차별하냐고 그러시네요. 사람을 뭘로 보고? 사람이 이렇게 저렴해 보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요. 나도 가오 빼면 시체인데 오늘 시체 됐네. 아 진짜 짠하게. 아, 나 밥 먹고서 네. 이제 방송으로 볼게. 내 채팅이 좀 느려가지고. 알겠어요. 자, 머리에 탈모 있다 오세요. 내가 검사해줄게. 이거 딱 찍어보면 나와. 몇 년 가는지 탈모 딱 몇 년 가는지 나오니까. 딱 오시면 됩니다. 릴 들고 딱 오세요. 릴 들고 딱 오시면 이거 봐. 요런데 뭐 쇳가루 같은 거 조그만 게 막 이렇게 박혀 있어요. 보면 맨날 손으로 이거 작업을 하니까 이거 이런 거 카본 찌꺼기들이에요. 카본이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아주 그냥 뭐 약간 톰 소여의 모험 같아요. 하루하루가. 내일은 어떤 일이 있나 뭐 광고 한번 할까요? 아, 근데 이니셜 피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거 잘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커버를 딱 열면 그 핀이 딱 껴들어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제가 보고 한다고 했는데 아유 죽겠다 이야, 내일은 솔티가 아이고 죽겠다 내일은 솔티가 오우씨 요 청담동 박스에 올렸어. 미쳤나봐. 나 박스에 기스날 뻔했어.